충량 보내도 다시. 두 분 연애 결혼하신 거예요? 아니. 우리는 중매해서. 중매도 중매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 달도 안 걸리고 결혼했어. 중매 아이가 어쨌든.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도 가고 정도 생기고 그래요? 아 그거는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좋지. 젊을 때야 뭐 마음이 가고 서로 뭐 막 마음이 가는 거 어디 있어요?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는데. 실과 바늘 같은 두 분은 양복 양장 기술자입니다. 40년 넘게 함께 일을 해왔죠. 이것도 우리 아지 손수 만들어 있는 손수 만들어 입은 애랑복. 와 이게 예쁘네요. 남편이 선물해준 세상에 하나뿐인 꽃무늬 블라우스. 아 이거 우리 어머님 취향이 딱 맞아요? 당연하지. 네. 퇴근 시간. 부인은 먼저 어디론가 나갔고 남편 혼자 가게 문을 닫습니다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여기 가는 데가 있어. 사모님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? 아니, 따로? 그 간상 싶어 생각에. 그 시각 청춘다락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. 요리사에서 제약회사 직원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친 안현우 씨가 이 시장에서 자신의 가게를 연 이유가 있습니다. 투자가 좀 작아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권리금 이렇게 아직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시장 반응을 살피려면 그래도 어디라서라도 매장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하기에는 저렴하니까 아직. 이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어때요? 시장에서 반응은 아,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빈말이라도 맨날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그걸로 기분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. 용기도 나는 것 같고. 어디 가시나 했더니 여기 오셨군요. 두 분은 청년물이 개장하던 날부터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입니다. 시장 한 식구가 됐으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. 님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 안구나 오시면은 다른 손님 저 대신 호객행위도 해주시고 야, 어머니 아버지 오시는 날에는 일단은 자리는 꽉 찬다고 생각을 하십니다. 시장의 어른으로서 청년들도 응원하고 데이트도 하고 일과 양득입니다. 사랑합니다. 전통시장을 위하여, 활성화를 위하여.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죠. 앞선 세대와 뒤따르는 세대가 함께 내일